안녕하세요. 리비닝입니다. 오늘은 SKT 다이렉트에서 예약 판매를 했던 카카오 프렌즈 아이폰 10 테네스용 꽃 라이언 케이스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뒷면에는 티월드 다이렉트가 엄선한 터프 케이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. 카카오 프렌즈 하이브리드 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뒷면에 라이언과 꽃 그림들이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TPU 케이스입니다. 하단 쪽에서 개봉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.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카카오 꽃 라이언 케이스는 TPU 재질로 되어 있어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라이언과 꽃 그림들이 인쇄되어져 있는 귀여운 디자인의 캐릭터 케이스입니다. 그러면 케이스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폰 XS 카메라에는 약간 구멍이 좀 쏠려 있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. 아마도 10과 XS 호환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는 강화유리를 붙여놓은 상태인데요. 현재 높이도 스와이핑하기에 적절하도록 되어 있는데, 강화유리의 두께가 없다고 하면 좀 튀어나오는 정도의 두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눌리는 감도 괜찮고요.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10과 10S용 호환으로 되어 있어서 10S에 딱 떨어지게 맞지는 않는 상태입니다. 10S 전용으로 제작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10S 전용 둘 다 호환될 수 있도록 제작된 케이스 같습니다. 그리고 하단 부분에도 이렇게 모퉁이마다 받침들이 있어서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얇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미끄러지지 않고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은 더 말랑말랑하고 얇은 씬 케이스입니다. 같은 TPU 재질이긴 하지만 상당히 얇은 재질의 TPU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10용으로 제작된 케이스였지만 호환이 돼서 10S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. 이것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두껍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왼쪽 제품은 전부 다 TPU로 뒷면도 이렇게 휘어지지만 꽃 라이언 케이스는 뒷면은 이렇게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옆면만 몰랑몰랑한 TPU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전반적인 마감이나 퀄리티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. 버튼 눌리는 감도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눌려집니다.
카카오 프렌즈 라이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귀엽고 깜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